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이 360도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돌리면 화면이 돌아갈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와 허팝이 숨바꼭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팝이 지금부터 숨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술래인데요. 허팝이 숨고 나면 여러분들이 허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고 하면 영상을 손으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허팝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허팝이 19876543 1땡 하는 숫자를 셀 건데 이 숫자를 셀 때는 절대 화면을 움직이지 말고요. 정지된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숨바꼭질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이제부터 동영상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허팝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쉬울 거예요. 화면을 거꾸로 돌리면 바로 허팝이 보일 건데 허팝이 지금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허팝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벌써 찾았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허팝은 여기 있었습니다. 네. 카메라맨 일로 와주세요. 네, 허팝은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을 할 건데요. 이번엔 좀 더 난이도를 올려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숨바꼭질 시작합니다. 10초를 세고 나서 허팝을 찾아주세요. 절대 숫자를 셀 때는 동영상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화면을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허팝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찾아 맞춰보세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 허팝은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를 봐주세요.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어렵게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자, 이번엔 진짜 어렵게 할 거예요. 네. 준비되셨나요? 이번에 맞추는 사람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선물은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맞췄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10초 갑니다. 준비, 시작! 7, 9, 8, 7.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허팝.
카메라맨. 네, 여러분들, 허팝은 트램플린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360도 카메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숨바꼭질을 해보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재밌었나요? 네, 유튜브에서 이런 기능도 지원하더라고요. 참 희한하기도 하고 재미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어떻게 끄는 거지?